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주신덕입니다. 오늘은 한번 승인 종목 가져왔어요. 승인 종목. SGA 솔루션스고요. 이게 공인 인증서 대장인데 지금 종목 많이 받았죠? 상한가로 누가 들어 있고 쭉 눌렸어요. 눌리고 지금 침체 이탈 하려는 것 같아요. 근데 아크롬이 우문이니까 과열 진입을 보고 잡는 거 예상하고. 원래 침체에는 과열 진입을 잡아야 돼요. 쭉 크로스 있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새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올릴 거예요. 지금 추세가 돌아간 게 보이죠? 추세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아가고 있어요. 지금 400일선 지금 바로 위에 있는데 뭐 뚫을 것 같죠? 판 걸로 나타나네요. OBV 감소하는데 이거는 형님이 페이크 쓰는 거예요. 나 없는 척하고 지금 주가를 막 떨어뜨리고 있는데 들어있는 거예요, 지금. 왜? 바닥 구간에서. 지금 상한가를 말았기 때문에 이 형님들은 판 거라고 볼수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동전주라 뭐 이거 하면 조심은 좀 해야 돼요. 근데 올릴 것 같은데, 그쵸? 월봉상 이런 대량거래가 터졌는데 한번 볼까요? 어떤 회사인가? 우선 재무를 한번 볼게요. 네이버를 들어가서 SGA 솔루션스 한번 재무를 보면 기업 개요부터 볼게요. 이렇게 보면 보안업체인가 봐요. 보안업체.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하겠죠. 뭐 정보 보안 사업하고 뭐 무선 솔루션 판매를 통한 물리 보안 사업을 진행 중이래요. 뭐 보안 쪽인가요? 보안 쪽. 딱 보아도 솔루션스 보안인 것 같죠? 기간이 계속 팔았네요. 재무는 안 좋아요. 세력주가 다 그렇죠. 유보율은 좀 되는데 돈을 많이 까먹었네요. 3년 동안. 재무는 안 좋아요. 재무는 안 좋은데 누군가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. 뭐 세력주가 다 이렇죠, 뭐. 세력주가. 이런 거는 뭐 스윙 정도 하면 괜찮아요. 스윙 정도. 추세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. 거래량이 죽었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. 지지가 된다. 매수 관점이에요. 매수 관점. 거래량이 죽었는데 주가가 우상향한다. 매수 관점이에요. 매수 관점. 그리고 보면은 뭐 아까 봤죠. 조정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. 그러면 올라갈 때힘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하이로닉 볼게요. 하이로닉. 얘도 지금 상한가로 말고 지금 여기 장기입평 400일선 딱 맞고 우상향 하고 있어요. 200일선 타고 가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하고 있고 이 추세만 안 깨지면 계속 들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거래량이 안 떨어졌죠? 상한가로 말고 조정을 하는데 거래량이 안 떨어졌어요. 게다가 ADX가 지금 돌아가는 그림이죠. 베스에도 올라가고 있고 앞그림 양은 골든크로스 끝이에요. 오택 볼게요. 오택도 간단하게 볼까요? 앞그림 양은 침체로 들어가네요. 이거를 침체 이탈로 예상하고 이걸로 좀 빠른 지표 DMI로 잡으면 지금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죠. 그리고 거량이 없는데 지금 지지되는 그림이에요. 이 주가가 지지가 되고 있어요. 21선에서. 그러면 뭐 예상하고 들어가면 뭐 리스크도 조금 있겠지만 뭐 먹을 거는 크죠. 보통 전자 쪽까지 잡아요. 이렇게 위에까지 슬금슬금슬금 가면 개꿀. 우선 판 흔적은 없어요. OBV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판 흔적은 없어요. 보통 뭐 보조지표 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전고점까지 갈것 같다 해서 하겠죠. 근데 보조지표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뭐 확실히 이해가 되죠. 이렇게 하면 써먹을 수도 있고. 나중에 유진로봇 볼게요. 유진로봇도 지금 누가 들어있고 지금 여기만 안 깨면 어제 시가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은데, 그쵸? 아니면 이런 추세만 안 깨면 우상향하는 요 추세만 안 깨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21선 따라가고 있죠? 자리 괜찮아요, 유진로봇. 이 정도면. 자리 괜찮고, 지금 400일선 요 근처에 있고,
백금 TNA. 이거는 제가 어제 올렸던 건데, 오늘 종가가 한게 없네요. 근데 추세는 살아있죠. 추세는 살아있어요. 이런 거 매매하면 달달하죠. 매매하면 이런 우상향 추세. 이걸로 그럴게요.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. 전고점까지 먹으면 먹을 건 쉽죠. 거량없이 떨어졌고, 악걸음 양운. 골든 크로스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지금 DMI 매수세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. ADX 증가하고 있고. 이렇게 스윙 종목 알아봤는데, 뭐 오택은 뭐 음압병실 콜드체인인데, 콜드체인 뭐 테마 아직 안 죽었죠. 그리고 유니룸 로봇이고, 뭐 백금은 스윙 종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유볼 옆에 있으니까 보면 좋을 것 같고, 회사는 다 괜찮아요. 뭐 유볼도 괜찮고, 유진 로봇 빼고 다 괜찮아요. 유볼 유진 로봇이 조금 유볼 좀 그런데, 어차피 스윙 관점이니까. 네, 감사합니다.